이 땅에서 우리들이 한정된 시간 속을 살아갈 때 정말로 잘 산다고 하는 게 뭘까? 잘 살기 위해서 맨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소위 사람들이 뭐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찬동할 수 없는 까닭은 잘 산다고 하는 내용을 한 방향으로 얘기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잘 산다고 하는 기준이 다 다르겠죠.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살고 있다. 어느 철학자들은 인간의 삶이 이 세상에 던져진 삶이라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이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인생 어렵고 어리둥절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겠고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인간은 자기를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의 태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인생이 우연이 아니고 내동댕이 쳐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태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 원하지 않았지만은 내동댕이 쳐졌어라는 태도와 또 하나는 내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주 소중한 기회이고 나를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다라고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입장은 매우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한정된 시간 속을 살아갈 때 정말로 잘 산다고 하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이들은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세속적인 성공을 잘 거두어가는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그런 세속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또더큰 불안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겪어본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는 아, 삶이 이것만은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을 방향을 딱 정해놓고 이게 잘 사는 거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못 사는 거고 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그 순간순간 속에서 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 때문에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전도서 기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늘 떠올리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은 저마다의 때가 있죠.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도 있는 거고, 세워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허물어야 할 때도 있는 거고, 만날 때가 있으면은 헤어질 때도 있는 것이고, 그 다양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때가 있는데, 세우는 것만이 아름답다고, 심는 것만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허물어야 할 때도 있고, 또 거두어야 할 때도 있는 거고, 나아가야 할 때도 있고, 물러서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리듬 속에서 내 삶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 누려보았다. 물질적으로도 성공해봤고, 권력의 정점에도 있어봤고, 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 되어봤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 의미는 아니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인생의 궁극적 의미는 뭘까? 그는 함부로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성품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순간순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맛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뭔가를 먹고 마시고 누군가와 더불어서 친밀한 우정을 나누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성심껏 감당하고 이런 것들이 참 좋구나
아름답구나라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잘 사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다 보기에 좋았다 했는데 한 가지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쓸쓸해하는 모습을 보고 아담에게 돕는 짝을 좀 만들어줘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맨 먼저 하시는 일은 동물들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오는 거거든요. 성경은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존재론적 쓸쓸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조너선 섹스라고 하는 영연방의 최고 랍비였던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을 빚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오신 까닭이 뭘까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합니다. 함께 경탄하자고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놀랄 줄 아는 마음이 참 좋구나. 그 경탄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가장 심오한 핵심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보고 우리가 함께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그 경탄의 능력을 상당히 빼앗기고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을 세상이 우리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의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를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아오는 거죠. 바로 그런 삶은 경쟁을 내면화하고 사는 삶일 수밖에 없고 경쟁을 내면화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잠재적인 경쟁자 혹은 적으로 인식하고 사는 거죠. 그때 나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친밀한 사귐, 이웃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뽑아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들의 약점을 먼저 보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우리들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도 향유할 수 없도록 만든 그런 현실이라는 생각이 늘 드는 것이죠. 그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맨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향유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적극적인 향유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내 속에 그렇게 결핍감이 커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게 없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경탄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내가 비참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남들에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는 것에 거리를 둘 수 있는 내적 여백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말하거든요. 오래 바라봐야 사랑스럽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너도 그렇다 하고 말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말랑말랑한 시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시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는 제가 알 길 없지만 그 짤막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감을 주고 있는 시 속에는 우리 문명의 역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얘기냐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것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뭔가 서두르면서 어떤 대상을 자세히 바라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지 못합니다. 또 보면 오래 바라봐야 사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오래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전개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그 긴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분절된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딘가에 머무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고 오랫동안 바라본다고 하는 이 습관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어떤 것도 사랑스럽게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랑은 느림 속에서만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세 번째 줄에서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너도 그렇다라고 한 말이 우리에게 슬프게 다가오는 까닭은 내 앞에 현존하여 있는 대상, 그 대상이 아름다운 존재인데 우연히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세히 그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오랫동안 그와 더불어 관계를 맺으면서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그의 모습을 보아주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그를 곡해하여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우리 속에 내면화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내 외부에 있는 존재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람에 대한 낭비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시대, 슬픈 시대 속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적처럼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경탄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로빈 월 키머러라고 하는 미국의 생태주의자가 들려주었던 얘기가 세계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은 끝없이 어떤 일들을 경제로 환산해가지고 판단하곤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많이 벌고 얼만큼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자꾸만 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고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착취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보다 우리들이 훨씬 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냐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느낌은 좀 줄어들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로빈 월 키머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내게 선물처럼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사소해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처럼 내게 다가왔는지를 알게 될 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김현승 시인의 시에도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기적임을 알게 되고 감사할 줄 알죠. 짐짓하는 감사가 아니라 나의 내면 속에 감사의 마음이 넘친다고 한다면 내가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바라볼 때 나는 그렇게 싸늘한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도 없고요. 내 속에 넉넉함이 있을 때 타자들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나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질 수 있죠. 어쩌면 그런 것들이 잘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을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삶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의 중간에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사람들이 뭐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찬동할 수 없는 까닭은 그 목적이 너무 개인적이고 자기 성취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중간에 목표를 세워놓고 노력하는 것들은 필요한데, 그러나 내가 원했던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홀가분하게 그것을 내 삶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자유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꽤 잘 사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 분명한 삶의 지향이 주어져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의 생명이 다할 때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세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준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다고 한 말의 의미는 나 좋을 대로 살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분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대상들을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웃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말 너희가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마주 서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고 서로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부정적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생각해 보고, 흔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세상을 누구나 다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물이 넘치고 슬픔이 가득 차 있고 이런 현실들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공회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공회가 없을 것 같다고 한다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회를 덜 만드는 방식으로 내 삶을 바꿔가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음식물 쓰레기가 없을 것 같다고 한다면, 그렇게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내 삶을 바꿔가야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을 혐오하는 일이 없다고 믿는다면 나 스스로가 누군가를 혐오하는 일들을 멀리하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내적 능력이 우리 속에 생겨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지향이 주어져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 내 삶을 바꿔가는 삶이 정말로 잘 사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